알로하. 네, 지난 시간에 get out to the hula, 훌라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훌라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걸 배웠는데 파트 2 가볼게요. 파트 2는 자, 뭐뭐 하지 마세요 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45도에서 손을 하나, 둘.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뭘?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네, 얼굴을 살짝 가려주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오른손이 왼손, 손등 뒤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시선은 살짝 돌려주시면 좋겠죠?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티 이파리를 타고가 흔들리 미끄러지듯이 깊이 한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아기를 한번 돌리고 온몸을 맡겨주시는 거죠. 즐겁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당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귀 이파리를 타고 흔들리는 것처럼 슬라이드.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 가는 대로.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손은 원, 투, 쓰리, 포. 그대로 여덟 발 갑니다. 자, 아미를 하면서 돌아갈 건데요. 왼쪽 발은 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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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네 방향을 살짝 끊어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가는 발 방향으로 엄지 발을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좌측으로 90도 돌 거니까, 하나, 아미 같이. 오른발 움직이니까 엉덩이는 아미를 왼쪽에서부터 뒤로 돌리겠죠? 하나, 축, 바꿔주시고, 투. 그러면, 오른발, 왼발 하면서 나란하게, 발발할, 그치?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섬을 투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하와이 스타일입니다. 하와이안 스타일. 자, 장도 나타내는 동작이죠. 팔을 손바닥이 바깥 방향으로 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왼손 하나, 둘, 왼손. 자, 하나, 둘, 셋, 넷 갈 거예요. 자, 똑같이 손에 힘을 한번, 손목에 힘을 줬다가 힘을 빼면서 손목 돌려주시죠. 원, 투, 쓰리, 포, 45도, 원, 투, 쓰리, 포. 그래서 왼손은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45도 앞으로 가서 45도. 오른손은 45도 수평에서 그냥 그대로 45도 방향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셋, 넷. 자, 연결하면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 동작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저도 처음에 훌라 배울 때 다른 손 동작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손은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리고 가호로를 우회해를 오른쪽에서 한번, 우회해를 왼쪽에서 한번. 우회해는 자, 카오를 하면서 카오 기본 동작. 카오, 카오죠. 오른쪽, 왼쪽 내가 눌려줄 때 중간에 왔을 때 네, 무릎을 앞으로 밀어야 되죠. 이렇게 와서 발꿈치를 드는 게 아니라 바쁘대기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릎을 앞으로. 자, 우회해 한 번, 우회해 두 번 하는데, 자, 우회를 오른쪽에서 한 번, 우회를 뒤에서 한 번. 박자가 우회 right,
5회에 레프트 몸을 살짝 돌려서 이것이 올라입니다. 라는 파트 2 한번 해볼게요.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뒷파리를 타고 놀듯이 깊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자, 상을 한 바퀴 돌아 볼게요. 이것이 하와이 스타일입니다. 우회를 오른쪽에서 한 번, 우회를 왼쪽에서 한 번. That's how to the hula. 이것이 hula를 하는 방법이죠. 작은 손을 엉덩이에 올리세요. 예쁜 무릎은 펴세요. 카우로를 오른쪽으로, 카우로를 왼쪽으로. 이것이 훌라입니다. 입가엔 미소를 지으세요. 유혹하듯 윙크를 하세요. 아미를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왼쪽으로. 이것이 훌라하는 방법이에요. 부끄러워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뒷파리를 타고 흔들리듯 깊이 모든 것을 내버려 주세요. 자, 섬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것이 진정한 하와이안 스타일이에요. 우회를 오른쪽에서 한번, 우회를 왼쪽으로. 이것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뒷파리를 타고 흔들리듯 깊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주세요. 섬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것이 진정한 하와이 스타일입니다. 우회를 오른쪽에서, 우회를 왼쪽에서. 이것이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훌라이죠. 이것이 바로 훌라입니다.